저는 이제 평범하게 이제 그 누구보다 평범했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금융기관을 이제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증권사에서 다 떨어졌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대학원을 우연히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중국 경영학과를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들과 이제 교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러 가자, 돈을 벌자 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죠, 대리 때.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화장품도 이제 수출도 해보고, 이제 국내에서 팔아도 보고, 따이공한테도 팔아보고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 업계 메커니즘을 이제 섭렵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 FDA 뭐 인증을 받는다든지, 뭐 수출, 뭐 관세도 들어가고 세율도 들어가고 수입하는 업자한테도 뭐 들어가야 될 서류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IT 전산화로 바꾸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진입장벽을 낮춰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에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제조사가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비재 산업 중에 이제 화장품이든 식품, 패션. 1차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계시고요. 2차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쇼핑몰을 만들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최대 쇼핑몰 제작이 된이 카페 24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통계를 보니까 160만 셀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셀러인 거죠, 셀러. 근데 이 셀러들이 2차 타겟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원을 할수 있는 군이. 1차 군은 브랜드, 제조사들이고, 2차 군은 개인 제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셀러들. 이분들도 반드시 해외 진출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겟은 이제 이런 부류들에 계신 분들을 지원이 가능한 케이스인 거죠. 현재 베트남의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서 베트남의 어떤 채널을 영업을 해야 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존 이제 플랜 중에서는. 고객사들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플랜들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CBT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 인증 필요 없습니다. 할랄 인증도 필요 없죠. 한국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 영업은 랄라리 그룹에서 직접 B2B2C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의 경우는 현재 프놈펜에 굉장히 큰 오프라인 점포가 있어요. 수수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관 제품들이 입점할 수 있는 복점권 계약식은 지난달에 이미 완료가 했고요. 여기는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고객사들 제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사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는 것은 인도, 러시아, 태국 시장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메이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기사가 나거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는 반드시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플랜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저희는 시장에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러시아, 태국은 무난하게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교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 VNG 그룹이죠. 잘로. 잘로랑 이제 미팅을 해도 판교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인지도는, 신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된 기업들이 많아요. 되게 각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서로 소통이나 뭐 공유도 많이 해요. 내용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이 가능한 그런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죠. 저는 컴퓨터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마케팅 영업 본부장님이 IT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저희가 이 CTO를 이제 최근에 영입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곧 귀국을 하십니다. 베트남에 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SDS 이쪽에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전체 개발 경력이 있으신 아주 IT 쪽에 고경력자를 저 회사에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